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일기입니다. 네, 오늘은 당신의 집은 어디에 있는가? 당신의 집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세 가지 얘기할 건데요. 첫 번째, 상가 임대료가 결정되는 원리. 두 번째, 원룸 임차인이 갑자기 나가는 이유. 그리고 세 번째, 노력하지 않는 편한 길은 없다. 이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상가 투자 아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뭐 상가가 뭐 얼마가 올랐다고 하거나 월세를 따박따박 뭔가 받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나도 노후에 뭔가 상가 투자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상가 투자는 잘못하시면 상가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셔야 되고, 부동산 잘 모른다 이러시는 분들에게는 이 상가 투자를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느냐? 상가 임대료가 결정되는 기준, 이것을 정확히 아시면은 아, 이래서 투자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아실 텐데요. 상가 임대료를 결정하는 기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양가를 기준으로 책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분양가가 5억이니까 5억에 대한 뭔가 월세가 얼마 나와야지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분양가를 기준으로 해서 책정하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점포 매출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점포 매출. 그러니까 이 점포에서 매출 얼마 나오는 상가니까 월세를 얼마 낼수 있다. 라고 이렇게 정하는 거죠. 대부분의 그 상가, 그 분양, 신규 상가 분양을 보면은 분양상담소 가보시면은 어떻게 분양을 하느냐, 첫 번째 방법으로 분양을 합니다.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즉 분양가에 맞춰서 몇 퍼센트의 수익이 난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광교 신도시, 뭐 판교 신도시 이런 데 상가가 있다고 해봅시다. 신규 상가를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양가가 10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10억을 투자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임대료를 얼마를 생각하세요? 보통은 은행 금리가 얼마니까 얼마나 받아야지라고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10억을 넣었을 때뭐한 달에 이자가 은행에 넣었을 때 200만 원 정도 나온다. 이러면은 내가 상가 투자하면은 그 금리가 높게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5%는 나와야지라고 생각하면은 뭐한 달에 500만 원 정도 나오는 거겠죠? 그러면 보세요. 한달 400만 원 정도 나오겠네, 400만 원도. 그러면은, 은행 금리보다 월세, 그 상가로서 나는 월세 수익이 높아지니까 그 상가는 분양이 되는 겁니다. 10억을 가진 사람이 그 상가를 살 유인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정말 그 상가에서 장사를 하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장사를 해서 월세를 뭐 4, 500만 원낼수 있느냐는 거예요. 대부분은 못 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리고 대부분 공실인 겁니다. 상가는 팔렸지만 임대가 들어오지 않는 게 신도시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상가를 워낙 고가에 팔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아, 이게 정말 잘못된 분양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 논리에 따라서 여기서는 뭐 치킨집을 하면은 매출 얼마 정도 나오고 하니까 월세 3만 원낼수 있어. 300만 원 정도 책정하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상가 가격이 결정되고 거기에 맞춰서 임대료를 정하니까 거기서 장사를 실제로 하시는 분들은 그 월세를 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거기에 선뜻 장사를 하겠다는 분들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하냐, 상가를 가지신 분들이 분양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 상가가 250만 원밖에 장사를 250만 원 월세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6개월을 무료로 해준다고 해요. 대신에 계약서에는 500만 원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가 임차인 입장에서는, 거기서 장사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6개월 무료로 해주고 6개월 분에 대해서 500만 원씩 내는 거니까 한 달에 250만 원씩 내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약을 써요. 그럼 상가 주인은 왜 그런 식으로 계약을 쓰냐? 그런 식으로 계약을 써야지만 한 달에 500을 받는 상가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야지 나중에 자기가 그 상가를 팔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가 투자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뭐 거짓된 약간 계약서라고 할까요? 그런 거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비싼 값에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싸게 분양받으면 그만큼 당연히 손해인 거죠. 나중에 상가를 팔 수도 없고요. 그만큼의 또 월세 수익도 기대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가 투자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상권이란 거는 한 개인이 만들 수 없을 뿐더러 정말 내가 거기서 최악의 경우 장사를 하겠다 이런 마음이 없으시면은 최대한 저는 상가 투자는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원룸 투자도 있습니다. 원룸 투자. 원룸 임차인이 갑자기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이제 저희 집이죠. 저도 경험을 했던 건데 제가 이제 7곡에 다가구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때 딱이 상황과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 원룸을 딱 샀어요. 그럼 딱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월세를 받으면 되겠다. 근데 한 3개월 있다가 갑자기 나간다는 거예요, 임차인들이. 왜 나가느냐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예요. 원룸 하나당 뭐 300에 30 이렇게 계약이 돼 있던 거죠. 그래서 330만 원씩 원룸에서 월세 받으면은 아 이거 진짜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원룸 전체를 삽니다. 원룸 건물을 사는 거죠. 근데 한 3개월 지나니까 원룸 임차인들이 다 나가겠다는 거예요. 뭐야, 왜 나간다는 거야? 그래 나가, 새로운 임차인 구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결과적으로 알아보니까 아까 말했던 계약서를 약간 허위로 작성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월세를 그 가격에 써놓은 거죠. 실제로는 몇 개월간 월세를 받지 않아서 할인을 해준 상태인 거죠. 그래서 원룸 건물을 비싸게 팔기 위해서 그 이전 주인이나 건물주가 그것을 허위로 굉장히 비싸게 작성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굉장히 부풀린 거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원룸 임차인들 갑자기 막 썰매 빠지듯이 막 나가고 새로운 임차인 계약을 맺을 때는 그 가격에는 계약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은 나중에 노후를 대비해서 뭐 월세를 받으려고 부동산 투자하실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허위 계약, 부풀리기 계약 이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노력하지 않는 편한 길은 없다. 남에게 돈을 맡겨서 정말 100%의 수익률을 준다. 이런 곳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길은 애초에 없습니다. 그런 길일수록 사기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사람들 대부분, 아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거에는 현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런 건 없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저는 뭐랄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높은 수익률에, 시장 평균보다 높은 수익률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런 물건이 나에게만 찾아오는, 나에게 오는 행운은 절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대부분 그런 건 사기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건을 찾으려면은, 좀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셔도 그런 물건을 만나기가 굉장히 쉽지 않고, 공부를 하심하실수록 그 물건은 내게 오지 않는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속는 거죠. 잘 모르니까. 상대방의 말만 믿고, 정말 그런 행운이 나한테 왔다고, 그런 높은 수익률을, 그런 정말 알짜배기, 정말 좋은 물건 내게 왔다. 라는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하지만 공부를 하시면 하실수록 그런 거에 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그런 걸좀잘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집은 어디에 있는가? 당신의 집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꿈꾸냐고 성장할 길 김치철 자기가 성장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성장할 길을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